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 남는 자리이며 세계 10위권의 군사, 경제대국의 지도자인 막중한 자리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로는 거의 대부분 비참합니다. 간단하게 우선 볼까요? 1, 2, 3대 이승만, 표면적으로는 스스로 하야했으나 사실상 쫓겨나서 죽어도 고국에서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귀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서 타지에서 죽음. 4대 윤보선, 이 사람도 5.16 군사정변으로 사실상 쫓겨났으며 이후 암살 위기를 겪기도 하고 민청학년으로 구속까지 당했죠. 5678 9대 박정희, 가장 믿었던 부하 김재규에게 암살당했으며 아내도 살해당했고 아들은 마약사범이 됐죠. 10대 최규하, 이 사람도 사실상 쫓겨났으며 죽을 때까지 입도 뻥끗 못하고 죽었죠. 11-12대 전두환, 깜빵. 13대 노태우, 깜빵. 14대 김영삼, 말년 IMF로 퇴임 후에도 욕이란 욕을 다 먹었고 아들 김현철이 깜빵에 갔습니다. 김현철은 아버지 임기 동안에도 하도 설치고 다녀서 별명이 소통령이었죠. 15대 김대중, 아들 3명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이 모두 비리로 범죄자가 되었으며 차남 김홍업은 깜빵, 삼남 김홍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6대 노무현,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뭐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17대 이명박, 깜빵. 18대 박근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의 탄핵 및 깜빵. 19대 문재인, 유일하게 아무런 풍파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중이었는데 최근 사위와 딸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죠. 20대 윤석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 보면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야한 사람이 3명, 그리고 깜빵이 4명, 임기 중 암살당한 사람이 1명, 임기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 1명, 본인은 별일 없었지만 가족이 깜빵 간 사람이 2명, 그리고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사는 대통령이 문재인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아직 임기가 한참 남았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행정, 외교, 군 통수권을 장악하게 되고 거부권을 통해 입법에도 관여할 수 있으며 사면권을 통해 사법적 판결에도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기 중 내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도 아예 불가하죠. 또한 검찰같이 막강한 집단의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정말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만큼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일선 과제는 대권을 잡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죠. 따라서 일단 권력을 잡았더라도 다음 집권자가 대체 누가 되느냐, 여기서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예컨대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뭐 서로 도곡동 땅이나 뭐 다스, 최태민 일가 등 그래도 같은 당임에도 서로 쇼미더머니를 방불케 하는 디스전을 펼치면서 싸웠고 친박, 친이계는 당선되고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일단 퇴임할 때는 전폭적으로 박근혜를 밀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라는 안전장치가 작동하니 이명박은 박근혜 집권 당시에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죠.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박근혜가 내부적인 삽질로 탄핵당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이 당선되고 나서 두 사람은 세트로 묶여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박근혜와 보수정당이 한꺼번에 무너질 줄은 뭐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표면화가 되질 않아 어느 정도 묻혔던 이명박의 비리나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 등 두 사람이 경선에서 공격했던 내용들이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파보니 거의 대부분 사실이었단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 피로 피를 씻는 수라의 길이 펼쳐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박정희 같은 경우는 사실 끝이라는 것을 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정말로 강제로 끌어내리거나 김재규가 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인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자도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노무현은 사방이 적이라 자신의 정당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결국 가족까지 몰리게 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솔직히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다음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이 되거나 민주당 측 인사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윤석열은 100%, 아니 1000% 탈탈 털어서 큰 것도 또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끄집어내서 박살 날 겁니다. 이건 제 모든 걸 걸고 장담합니다.
사실 최규하 이후 전두환부터는 모든 대통령이 임기 중 퇴임 후 털리고 있는 실정인데 대체 언제 이 물레방아 인생이 끝나게 될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년은 모두가 평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그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뽑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 할 것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겪게 되는 우리 국민들이라 하겠죠. 자, 가장 최근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무려 1,391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심지어 이거 비과세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또한 퇴임했지만 비서관, 운전기사, 경호인력, 사무실 경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현재 법에 명시된 대통령 예우가 완전히 그대로 지원되는 전 대통령은 문재인 단 한 사람뿐입니다. 과연 그가 첫 번째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정말 말년이 행복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대표자들이 씁쓸한 말년을 보면서 하루빨리 퇴임 후에도 모든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며 막대한 권한과 국민이 선물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누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